보도록 하죠. 우리 지역의 미래 모습. 미래? 미래.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지역 주민들이 뭘 바라나 조사하는 방법은 면담하는 게 있을 거예요. 면담은 직접 만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을 물어볼 수 있죠.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들죠. 또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죠? 사람 만나는 게 돈 많이 드는 거야. 자, 깊이 있는 정보 수집도 가능하대요. 질문지 조사는 질문지를 작성해서 나눠주고 하는 거예요. 장점은 동시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그지 알 수가 있어요. 또 조사 대상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요. 또 근데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실시할 수가 없겠죠. 또 지역 신문이나 지역 방송을 찾아보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나와요.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뭐가? 지역신문, 지역방송이. 인터넷 검색해보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가봐도 돼요. 인터넷 검색은요. 그래서 지역 주민의 바람을 조사하는 방법은 면담하기, 질문지 조사, 지역신문, 지역방송,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질문지가 많이 나오네요. 그죠? 질문지를 한번 봅시다. 질문지를 만들기 전에 조사 내용, 조사 대상은 뭘로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그지? 언제 무엇을 뭐 그지 할 건지, 누구한테 무엇을 할 건지 계획을 해야 돼요. 일단은 뭐예요?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계획을 세워요. 작전을 세워야 되겠죠. 조사하려는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야 돼요. 조사 대상자가 쉽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용은 충분해야 되는데 그 받은 사람이 짜증나게 너무 많이 써 있으면 너네들 같으면 그런 거 하고 싶냐? 학교 숙제도 아니고. 그지? 자, 질문지 조사할 때는 먼저 방문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그 다음에 조사 목적을 밝혀야 돼요. 예의 바르게 해야 돼요. 건방지게 휙 던지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밤에 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야 되니? 그죠?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지? 일단 조사 대상자가 직접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조사자가 조사 대상자의 말을 듣고 적어도 돼요. 알았죠? 질문지 조사가 끝나면 이 순서에 따라서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할 거예요. 정리하고 할 거예요. 질문지를 모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1번 항목, 2번 항목, 그죠? 1번은 몇 번 답이 많았는지, 그지? 뭐 이렇게. 그런 거 분석해 놓으면 표나 그래프로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면 될 거예요. 결과 보고서의 예를 한번 봅시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미래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세모 지역 주민 40명, 남자 이만큼, 여자 이만큼을 했대요. 그죠? 나이대는 30대가 제일 많네요. 조사한 내용을 표로 정리해 봤어요. 그랬더니 해결돼야 할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수질오염이라고 20명이나 답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될 게 뭐냐 그랬더니 주민 모임, 쓰레기 버리지 않기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표로 정리해 보니까 쉽게 보이죠? 알게 된 점.
느낀 점, 새로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한번 정리해볼게요. 우리 지역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그지? 수질 오염 문제래요. 이 문제를 해결해서 발전하는 우리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으면 되겠어요. 또 공공시설을 아껴 써야 되겠어요. 주민 모임에도 참석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죠?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은 깨끗한 환경을 갖춘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거예요. 그죠? 우리 지역의 미래 모습 볼게요. 지역이 살기에 편리해야 되겠죠. 깨끗한 곳이면 좋겠죠. 그것을 바라고 있는 거. 지역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여 표현하는 방법은 짧은 글짓기로 해도 되고요. 만화로 그려도 되겠고요. 광고문을 작성해도 되겠고요. 그림으로 표현해도 되겠고요. 신문기사로 만들어도 되겠죠. 역할극을 만들어도 될 거고요. 미래일기를 쓰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 어려운 건 없네. 그죠?